100세 시대 진짜 청춘은 따로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꿈과 새로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시니어 인턴 제2의 인생. 안녕하세요. 은퇴가 너무너무 두려운 남자,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개그맨 이동엽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 전기보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은퇴가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러면 급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 시대만 해도요, 은퇴를 하고 나면 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깨도 축 처지고 심지어 집에서 찬밥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행복한 은퇴,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일찍이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한 사람하고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은퇴 이후의 행복 지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크게 달라집니까? 네. 그래도 예전에는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지만요. 요즘엔 또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혹시 오륙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네. 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이다. 그리고 사오정이라는 말도 있는데 45세가 사실상 정년이다. 그리고 38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알아요? 들어봤어요. 38세까지 구조조정이다. 뭐 이런 무서운 말들이 유행처럼 번져갔는데요. 소장님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그럼요. 이 개인별로 은퇴 시점은 모두 다르지만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이제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 평생 직장의 개념도 이제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은퇴를 이제 단순히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쉰다는 휴식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삶, 그야말로 이제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네. 이 이벤트가 계속 떠오릅니다. 기생충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거기 보면 송강호 씨가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언젠간 저도요, 저희 아버지께 이런 말을 들어볼 수 있도록 은퇴 후 삶을 열심히 살아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니어 인턴 제2의 인생, 주인공 제2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과연 어떤 분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도 기대되세요? 그럼요. 자, 그럼 같이 하늘로 만나 보시죠. 야, 포천이네, 포천. 포천하면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이제 전원 생활을 꿈꾸죠. 맞습니다. 이 한적한 이위 네. 마을에 오늘의 주인공 제이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 드디어 주인공! 빨간 지프차를 몰고 옵니다. 얼굴이 보일 듯 보일 듯. 누구죠? 야, 강렬한 네드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소장님 아니십니까? 네, 저는 은퇴 6년 차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막걸리를 만드는 술 빚는 전관의 대표 전기보입니다. 제가 한 24년간 그 금융기관, 이제 뭐 이름을 얘기하면 교생명이라는 곳에서 사원으로 들어가서 임원 일대까지 근무를 했고, 49살에 퇴직한 이후에 한 5년간 대학 교수를 하다가 여기 양조장 시작한 지 한 6년 정도 됐어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뭐 하여튼 높은 자리에 있고 월급 많이 주고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난 그게 굉장히 좋은 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래도 이제 월급쟁이라고 하는 누군가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은 항상 존재했었고 그날이 될 줄은 몰랐지만 언젠가는 그만둬야 될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항상 존재했었죠. 그래서 직장 생활의 만족도를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높은 생활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시니어 인턴 첫 해의 주인공 바로 우리 소장님이셨습니다. 네. 제가 MC로서 프로그램에 함께 하고 있지만 네. 저 또한 현재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제2로서 제작진의 권유로 저의 일상을 이제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많이 놀라셨죠? 아니,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주인공이면서도 제가 아까 오늘 제 주인공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누군가 했더니 갑자기 소장님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도 뭐 멋지게 사시지만 화면 속에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우리 소장님의 모습이 굉장히 멋지고 또 부러워 보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소장님도 갑자기 은퇴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회사에서 정한 정년은 있지만 네. 실제로 정년을 꽉 채우고 퇴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은퇴 시점이 평균 57세라 그래요. 아, 57세요? 그런데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 57세까지 근무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웠고요. 네. 뭐 거의 1%도 되지 않는 임원이 되지 않는 한 네.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직장에 따라 정년이 65세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요. 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 퇴직 나이는요. 50.9세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 PD에게는 가능한 임원이 안 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임원은 임시 직원의 준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임원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같지만 임원은 이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굵고 짧게보다는 가늘고 길게 가자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 굽은 나무가 선사를 지킨다고? 맞습니다. 임원 안 되고 만년 대리가 훨씬 낫네요. 네, 우리 소장님처럼요. 아주 그 뭐라 할까? 다정한 곳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주막 같습니다. 2014년 10월 3일 날 오픈했어요. 같이. 네, 지금 횟수로는 6년째고 5년 조금 넘었죠. 네. 뭐 학교에서 교직을 하고 있을 때 네, 사진을 찍으러 중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명이 배낭에서 술을 꺼내서 술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이 너무 맛있어서 웬 술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빚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술을 개인이 빚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가 먹는 술을 빚는 거는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해보니까 술이 참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양조장을 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거죠. 그러면 직접 술을 담그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이에요. 네네. 제 고향으로 데려와서 이제 주막이랑 양조장을 만들었어요. 오. 이제 술 다 된 거 걸르는 거예요. 걸러서 우리가 손님들이 드실 수 있는 도수로 술의 도수를 조정해서 병입을 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술로 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 만든 걸로는. 아, 근데 어디서 배우신 거 뭐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네, 배웠고 저걸 이제 제가 혼자 하는데요. 우리 회장님은 저거 참 싫어해요. 회장님이 또 계세요? 아, 누구 밑에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구나. 네, 우리 아내예요. 예, 아내요. 냄새만 맡아봐, 냄새만. 나요? 냄새 엄청 독하네요. 이게 지금 냄새만 맡아봐도 엄청 독한데 이거 하루 종일 냄새 맡고 있기 안 힘드세요? 그래서 나는 술을 별로 안 마셔요. 술까지 마시면 아주 갈 것 같아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기 코 안 돼. 그냥 한번 만들 때만 하고 계속 환기를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술에 독해. 지금 이 술은 술도 아니에요. 저 옆에 우리 증류기에서 지금 나오는 술들은 처음 나오는 초류는 한 90도 정도의 술이 나와요. 지금 저기 한 75도를 목표로 지금 증류를 하고 있는데 곧 증류주가 나올 거예요. 그 나오면 한번 맛 한번 봐요. 사장님은 만드시면서 맛 안 보세요, 그러면? 맛도 잘 안 보려고 그래. 맛보는 것만 해도 막 취하는 것 같아서. 예, 어쩔 수 없이 하루에 몇 번씩은 술을 입에 대야 돼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술 마시자 그러면 거의 안 마시는 편이에요, 나는. 왜 손님들은 나 술 못 마시는 줄 알아. 원래는 잘 드세요? 술 많이 먹었죠.
내가 전직이 보험회사에서 관리자였는데 생명보험회사의 관리자들 지금은 뭐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술들 정말 엄청 먹었어. 난 술 때문에 몇 번 죽을 뻔도 했어.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러신데 왜 다시 술 만드시는 걸 하고 있어요? 아니 나도 그게 이상해. 난 내가 양조장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근데 이게 정말 우연히 발을 들여서 지금 이제 전업이 됐어요. 전업. 우리 양조장은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지역 특산주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탁주라고 하는 막걸리 종류의 술 세 가지, 그리고 이제 맑은 술, 약주라고 하는 술 두 가지하고 증류주라고 하는 네 가지의 술을 생산하는 그런 양조장인데, 거기에서 술 생산과 그리고 그 술을 드실 수 있는 주막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서장님께서는요, 우연히 직접 빚은 우리의 술에 매력에 빠지셔가지고 제2의 인생을 주막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데, 술을 빚는 모습을 잠깐 봐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물론이죠. 은퇴 후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꼭 고려해야 할 게 있다면, 내가 좋아하고 힘들지만 웃으면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근데 죄송하지만 네. 네. 술 빚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방송하는 게 어려워요? 방송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네. 저희 연예인들은 이렇게 정년이 없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은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늘 불안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프랜차이저도 손대보고요. 심지어 정수기 판매원도 해보고요. 너튜브라고 막 그런 것도 제작해보고 베이커리 카페 막 등등 손 안 대본 게 없습니다. 제가 제2의 인생을 어떤 걸로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고민인데 한 수 좀 알려주십시오. 동엽 씨, 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지금 왜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방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방송 관계자분들 저 은퇴하기 싫습니다. 계속 좀 불러주세요. 대량으로는 안 하시네요. 네? 대량 막 양을 좀 많이는 안 하시네요. 아, 우리는 술 자체를 많이 안 해요.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면 어떻게 하죠? 손님들이 많이 오면 있는 것만 팔아요, 그냥. 나는 내가 여기 시골 내려온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내려온 건데, 술 만드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못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유통을 안 해요. 다른 데서 도매하겠다고 찾아오는 데도 많고 자기한테 좀 대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을이 되잖아. 난 막 귀찮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처음에 이제 양조장을 만들면서 양조장 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무리 좋은 술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술을 팔고 있는 주점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 그냥 양조장에서 내가 직접 만든 술을 팔면 되겠다 해서 양조장하고 주점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양조장에서 제일 문제가 이 술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가 팔 만큼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 힘은 들지만 사실은 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술 알코올이에요. 밑에서 오른 거야. 이게 일로 통해서 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런 기계는 뭐 구입을 하신 거예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건 다 구입한 거죠. 수입한 거예요, 수입. 예전에는 항아리 독에다가 그게 수수꼬리라고. 예, 수수꼬리로. 예, 수수꼬리로 내렸는데 술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저런 좀 선진 기법이
도입된 아, 기계들이 좀 필요해요. 쉽게 만드시네요. 제가 예전에 명인들 술 만드는 명인 찾아갔더니 그 왜 기분 나쁘세요? 왜 고개를 넘으세요? 그 막 장작 불대가지고 막 덮고 막 그렇게 해서 만들더라고요. 근데 큰 차이 없어요. 아, 큰 차이 저것도 없어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런 건 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이거는 전통주를 가르쳐주는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내가 배운 데는 한국가양주연구소라고 사당동에 있는 데인데 거기서 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운 건 한 3개월을 배웠고 정식적으로 지도자 과정까지 해서는 한 3년 정도 공부했어요. 지금 저 장면은 또 뭐예요? 저게 이제 누룩 누룩 보여드리는 겁니다. 누룩 아 네. 이제 처음 만들 때 이게 이제 우리 쌀 흐팀 누룩인데 보면 곰팡이가 보이죠? 황국균이라고 하는 이 곰팡이가 있어야 이제 술이 맛있게 돼요. 요 파란색.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야. 이게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술을 만들면 누룩을 만들면 이런 곰팡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밤나무들 뭐 뒤에 소나무, 잣나무 이런 데 있는 자연 효모들이 붙어가지고 이 누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누룩이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감각으로 알게 되는데 네. 일단 이제 곰팡이 핀 정도라든지 아니면 두께라든지 네. 그 눌러봐서 딱딱한 정도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저 누룩이 잘못되어서 술을 거의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들면 100리터 정도 만드는데 100리터. 그런 통 몇 개를 버린 적이 있어요. 그냥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네. 술을 담궈놓고 보니까 술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누룩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누룩 잘못되면 술은 다 망가져요. 누룩을 어쨌든 기본이 철저해야지만 아 그럼요. 네, 된다 이런 정말 얘기 같아요. 민감해요. 그럼 처음부터 누룩을 잘 만들고 그러진 않았을까요? 아,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처음에 누룩 사다가 썼어요. 사다가 썼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네. 그 술이 제 술이 아니고 사실은 누룩 회사에 그쵸. 많은 영향을 받는 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누룩을 만들게 된 거죠. 죄송한데 우리 방송국에 또 종속됐습니다. 이제 우리 말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하기 싫으면 나가셔요. 이 누룩실이 원래 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개조하면서 일로 옮겼는데 이 옮길 때 제일 신경 쓴 게 저 안에 있는 저 부재들. 저기에 곰팡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 목재들하고는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뜯어다가 그대로 여기다 장치를 한 거야. 껍데기만 그대로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누룩 만드는 데서는. 이 누룩을 우리는 사용을 해요. 그 막걸리에 맑은 술을 약주라고 하고 막걸리를 끓이면 증류주가 되는 거예요. 그 약주가 됐든 증류주가 되었든 막걸리를 맛있게 담그면 그 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술이 막걸리이기 때문에 막걸리에 더 신경을 쓰고 그 술들을 개발하게 된 거죠. 은퇴라는 개념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자신만의 삶으로 전환하는 시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적정한 시기는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자녀들이 됐든 아니면 주변 때문에 일하는 것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시기 정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부터는 좀 욕심을 버리고 자신만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시점이 가장 적합한 은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궁금한 게요. 네. 그 회사 다닌 시절도 있을 거고 네. 지금 제2의 인생으로 이제 주막을 또 열어가지고 지금 장사도 하고 계신데 네. 어떤 시절이 지금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뭐 그거야 당연히 지금이 더 좋죠. 아, 더 좋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직장 생활할 때는 제 스케줄이 아니고 네. 회사의 스케줄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스케줄은 제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 자유로움, 자주성이라는 게 사실 네. 삶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게 저는 방송 어떻게든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편안합니다. 편안해. 내가 방송 안 해도 어차피 내 또 터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방송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꽤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양조장에서 만드는 술이 유명한 술이니까 이걸 좀 대량 생산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이런 제안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알겠습니다 하고는 실천하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여기 시골 내려와서 양조장을 하는 이유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그거 돈 많이 벌려고 이제 새롭게 투자하고 사람들 뽑아놓으면 거기에 목매여서 내가 좋아하는 여행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으러 다닌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한 삶이기보다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정의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와, 시니어 인턴 제이의 인생, 첫 번째 제이를 만나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제이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소장님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네. 또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화면을 또 통해서 우리 소장님의 일상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소장님의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한지 그리고 여유가 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어딘가에 막 쫓기고요. 지금 방송하면서도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유언이다 생각하고 막 멘트를 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근데 우리 소장님처럼 좀 언젠가는 네, 좀 편안하게 미소 지을 날이 저도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은 은퇴를 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네. 의문인 게. 근데 저는 은퇴 후에 아무 네. 일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저의 삶의 여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그 일을 가능한 한 오래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은퇴의 진짜 의미를 듣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네. 저도 은퇴라고 하면 그냥 일 그만두고 무조건 탱자 탱자 놀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한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가족들을 위해서 그동안 돈을 벌어왔다면 은퇴는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아, 은퇴가 언제쯤 올지 모르는 게 셋째가 이제 두 살입니다. 두 살. 네. 네. 그러면 저는 아직도 한 18년간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만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절이 올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네. 뭐 18년은 또 금방 갈 수도 있고 네. 지금 동엽 씨 정도의 능력이라면 네. 제가 보기에는 제 나이까지 전혀 문제 없이 현역에서 네. 아주 활동 잘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유, 소장님 그렇게 붕붕 띄워주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지금 일이 일비하면서 일 없으면 어떡하지 맨날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소장님은 은퇴 후에 제의 인생으로 창업한 사례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창업을 고려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한동안은 매년 이제 80만 명 이상의 은퇴 인구로 편입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들을 받아줄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노후 준비가 안 되니까 은퇴자들은 창업을 선택하기가 아주 쉽죠. 아, 근데 저도요 창업을 해보기도 했고 또 꾸준히 알아보고 있지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으로서 전문가로서 또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제2의 인생에서의 창업은 저는 좀 가벼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은퇴 후 뭐 노후자금 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네. 이게 창업을 했다가 실패를 하면 회복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할 때 좀만 해도 네, 그렇게 네. 할 수 있지만 그럼요.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적은 비용으로 창업하는 걸 추천하고요. 적은 비용으로 해라. 네, 저 역시도 이제 이 주막하고 양조장 할 때 비용 절감을 가장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양조장 또 아버님이 그 사용하고 계시는 민박집을 네. 그냥 개조해서 양조장을 한 거고요. 큰 돌이 안 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막도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여유로운 창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이제 현역처럼 매일매일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은퇴 후 삶의 행복도가 이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루 종일 매달려서 뭐 일을 해야 하거나 또 관리할 인력이나 사업 내용이 많은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여유로워져야 되고요. 여유롭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은퇴 후 제2의 창업을 할 때 네. 이게 가족의 동의와 지지가 없다면 감행하기보다는 천천히 설득을 하는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좋아요. 저 역시 우리 집에서 회장님을 아주 깍듯이 모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 갑자기 호칭이 회장님이 되셨구나. 네네. 해당된 이유가 있네요. 또 가급적이면 네. 제2의 인생에서는 잘 알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누가 뭐 좋다고 해서 무작정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관련 분야의 지식을 좀 쌓여 있고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해야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의를 응원합니다. 시니어 인턴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정의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이런 시간이 언제 오겠어요, 지금 아니면. 그런 생각으로 살아요. 취미생활은 누구나 하나씩 가질 필요가 있고요. 뭐 꼭 사진이 아니더라도 은퇴 이후 생활에서는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데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안전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해야지. 드세요. 아무 술도 안 드시는 분이 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일어날 때 내가 맨 노는 거야.